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지금 시각이 8시인데요. 저는 오늘 캘리그라피 행사를 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캘리그라피 행사인데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캘리그라피 행사가 많이 줄기도 했고, 캘리그라피 하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행사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저는 사실 좀 오래전부터 계속 캘리그라피 행사를 하면서 경험들을 좀 쌓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기업들이 캘리그라피 행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캘리그라피 하는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캘리그라피 행사를 하면서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러 가시죠. 지금 작업실을 나와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일산으로 가는 거라 빨간 버스를 탈 거고요. 일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는 않을 수 있지만 캘리그라피 작가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리고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캘리그라피 작가가 행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수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있죠. 뷰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신제품이 출시됐거나 홍보를 해야 하거나 마케팅을 위해서 캘리그라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영문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작가는 요즘 같은 경우에 한글과 영문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게 큰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어요. 자동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출시됐거나 아니면 고객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캘리그라피 행사를 많이 하곤 합니다. 캘리그라피 작가가 직접 자동차 매장이나 행사장을 가서 고객들과 이야기하면서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곤 합니다. 행사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일산 외곽이라 그런지 이렇게 건물들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고 자동차 전문 매장이나 뭐 이런 뒤에 자동차 수리 매장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행사 전에 커피 한 잔 마셔야 행사 집중이 잘 돼가지고 꼭 커피를 한 잔 마시는 편인데요. 커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전에 행사장 앞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한 시간 전쯤 도착을 해서 행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뭐 손을 풀기도 하고요. 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행사를 진행할 준비를 좀 합니다. 저는 이게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상황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당황을 하거나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신만의 방식대로 행사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시간 전쯤 와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손을 풀기도 하면서 그날 행사를 시뮬레이션 하는 편입니다. 비단 이건 캘리그라피 작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준비된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에 사용할 팬들입니다. 제가 행사 때 자주 이용하는 팬들이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종이보다 이런 식으로 컵 같은 데 새길 일이 많아서 지금 사용하는 팬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펜 같은 경우는 포스카라는 브랜드의 마카고요. 웬만한 표면에는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뭐 종이는 물론이고 유리 표면, 나무 표면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마카고요.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펜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크롬이라는 이름의 마카인데요. 그래피티 스프레이를 파는 그 회사인 몰로토우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 자체가 크롬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메탈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어떤 표면에 적었을 때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메탈 느낌이 나서 이 또한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재료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은 이 텀블러의 글씨를 쓰는 행사인데 텀블러 같은 경우에 미끌거리는 재질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는 글씨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매트한 질감의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펜으로 적어도 잘 먹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펜을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케이터링된 음식을 갖고 왔고요. 이렇게 케이터링을 잘 해주는 데가 사실 많이 없어요. 오늘은 어제 서초 행사에 비해서는 환경이 좋습니다. 많았던 손님들이 빠지고 이제 거의 다 행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행사를 진행했는데 즐겁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하루 잘 보셨나요? 오랜만에 캘리그라피 행사를 이틀 연속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열심히 글씨도 쓰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캘리그라피 작가로서 생활하는 모습이나 행사를 하는 모습 등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수익 같은 것은 어떻게 창출하는지 최대한 담백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캘리그라퍼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더욱 감성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